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바틀렛대와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예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필 전시실부터 도서관, 그 다음에 주방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작한 위치가 바로 트로피 전시실입니다. 트로피 전시실은 이렇게 중앙에 인질이 있고, 여기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차장, 이쪽은 주차장, 그리고 정원 쪽 스폰 위치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셔서 여긴 조정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미술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술관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술관 계단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내려간다면은 피아노 계단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상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미술실 계단이라고 부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네, 브리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정원 쪽 스폰 킬 위치입니다. 여기가 정원, 정문. 정원은 이쪽이고, 정문, 네, 스폰 킬 위치. 여기 나무 뒤에가, 네. 여기에 모형 전시관입니다. 모형 뒤, 뭐 초록색 가방 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모형 전시관에는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복도, 중앙계단 복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중앙계단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복도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계단 복도, 중앙계단 복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입구까지를 아치오 계단 복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치올 2층 복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가 아치올인데 아치올 복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침반 복도이지만 여기를 그냥 강의실 복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강의실이니까요. 강의실 복도, 강의실 트랩도어, 강의실 복도 쪽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를 접수 사무실에 트랩도어 있습니다. 여기를 본관입니다. 여기 너머에, 그러니까 공터 스폰 위치가 보이고요. 본관, 여기 모형 전시관, 본관도 여기를, 그러니까 뭐 본관 데스크 뒤라든지 본관 니은자 책상 뒤, 그리고 뭐 여기를 본관 책꽂이 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접수 사무실 트랩도어, 그리고 접수 사무실 데스크 뒤에, 여기는 프린트기 뒤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강의실 복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제가. 강의실 복도, 그리고 이쪽에 CCTV 존재하고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데스크 뒤, 강의실 트랩도어, 이렇게 되겠네요. 서쪽 통로, 여기를 부수시면은 이쪽에 공터, 이쪽에 정원. 여기를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이 2층 도서관. 밑에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1층과 2층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도서관 계단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도서관 상부, 하부로, 하부 상부로 되어 있는데, 상부 계단, 상부로 가는 계단, 밑으로 하부로 가는 계단,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은 끝내고 1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하부고요. 도서관 하부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의자 쪽으로 부르겠습니다. 의자, 도서관 하부 의자 쪽으로 부른다면 좀 더 쉽겠죠? 네. 하부, 여기를 독서실 테이블 뒤, 여기 독서실 책장 뒤, 또는 뭐 데스크 옆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여기가 로비입니다. 로비 데스크. 여기를 휴대폰 보관소 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휴대폰 보관소. 여기도 CCTV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가 아치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치홀 복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층 복도와 1층 복도 따로따로 했으니까 구분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치홀 1층 복도, 아치홀 2층 복도. 아치홀도 여기도 스폰킬이 존재하죠.
여기에서 정문. 아 정문이래. 정원. 여기가 정원이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네. 아치월 복도. 여기를 라운지. 라운지도 여기는 소파.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초록색 소파. 여기는 빨간색 소파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책장. 오. 책꽂. 네, 아무튼 빨간색 소파랑 초록색 소파 다르다는 거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바로 물품. 여기 뚫으시면은 물품 보관소로 이어집니다. 네. 여기가 피아노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2층에서 내려가면 피아노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미술실 계단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닥불, 모닥불 옆,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실 계단 밑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어 여기가 피아노실 복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실 복도. 여기가 주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주방에서 피아노로 간다, 그럼 피아노실 복도인 거고, 피아노실에서 상대가 주방 쪽으로 간다, 주방 쪽 복도인 거고, 상대가 어디 가기 애매한 위치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복도로 들어왔다 하면은 들어온 곳을 부르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 여기가 주차장 스폰. 정원 스폰이죠. 정원 스폰. 정원 스폰인데 주차장. 주차장 뭐 노리실 수 있고요. 여기가 상자. 신용품 저장실인데 여기가 상자. 상자 뒤 신용품 저장실 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인데 여기가 상자 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리인포스 한 곳이기 때문에 주방 리인포스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주방 창문 뭐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 주방 통로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여기는 식당이고요. 식당도, 식당은 여기에 출입문, 그리고 여긴 주차장 창문, 그리고 여기는 정원 창문.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창문, 주차장 창문, 여기를 뭐 출입문. 이렇게 물론 닫혀있지만 출입문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를, 네, 화장실. 여긴 화장실인데, 여긴 세면대 화장실, 여기는 변기 쪽 화장실.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중앙계단 복도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겠죠. 중앙계단 복도. 자, 이렇게 해서, 네, 1층과 2층 모두 다 둘러보고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앙계단 복도이고, 여기가, 라운지 복도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 라운지 복도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명칭 알려드렸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상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시포나 수류탄이라 던졌을 때 그 오브젝트가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로 나뉘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납침반 오른쪽에 있는 1층 아치올이라고 불리는 명칭도 한글로 있지만, 만약에 뭐 북미섭이나 가신다면은 영어로 따로 명칭을 아셔가지고 부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바틀렛 대학까지, 네, 모두 마쳤습니다. 시즌2도 한번, 네, 시간이 난다면은 CCTV나 명칭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